절대족보 네 번째 교과목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 교과목은 컴퓨터 그래픽스고요. 포인트는 35번째부터 43번째까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교과목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관련된 부분,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역사적인 부분하고 그래픽스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 알아야 되는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부분들이라서 조금 젊은 세대인 분들한테 좀 낯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알고 계시면 그래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부분이 조금 적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은 과목이 바로 이네 번째 교과목이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좀 넘어가 볼까요? 자, 포인트 35번째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예요. 와, 어떻게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컴퓨터 그래픽스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 역사를 보면 우리 1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한 5세대라고 좀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은 거의 매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세대를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세대라고 구분짓기도 되게 모호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크게 우리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좀 구분지을 수 있는데 그걸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제1세대 1946년도부터 1950년대 말까지를 우리가 보통 1세대라고 명명을 짓고 있고요. 소자는 진공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발전되게는 프린터, XY 플로터로 되어 있습니다. 진공관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그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관 시대는 우리 컴퓨터의 초기 단계라고 할수 있고요. 컴퓨터 애니악 출현 시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2세대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3세대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IC 집적회로 시대고요. 4세대는 1980년대 고밀도 집적회로 시대. 제5세대는 1990년대 이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퍼스널 PC 시대라고 할수 있는 게한 1990년대, 그리고 멀티미디어가 시작된 시대. 그래픽적인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대 하면은 1990년대 이후라고 볼수 있겠죠. 그때 이제 멀티미디어 GUI 환경이 만들어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1세대, 2세대, 3세대 쭉 살펴 한번 보면은 1세대는 진공화 시대로 최초의 컴퓨터, 이거 시험에서도 조금 많이 등장하죠.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의 출현 시대이다. 그래서 1946년도부터 1950년대 말을 제1세, 1시대라고 보통 부르고요. 충격적 프린터기인 라인 프린터와 캘컴사의 565 드럼 프린터 를 통해서 문자 기호의 출력이 가능해진 시기이기도 해요. 자, 이 시대는 트랜지스터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중반 컴퓨터 소자로 트랜지스터와 파라메트론, 다이오드 등이 사용된 시기. 이뭐 1세대나 2세대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엄청나게 큰 규모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한 채만한 큰 규모로 막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 컴퓨터가 지금은 아주 작은 노트북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성능인데 집 채만한 크기로 있었던 시기였죠. MIT에서 스케치패드 시스템을 실용화하여 오늘날 CAD 컴퓨터 응용 설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용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세대에서는 집적회로 IC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집적회로와 MSI 중규모 집적회로를 컴퓨터의 숫자로 사용한 시기라고
수 있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발로 CPU가 하나의 칩에 놓이게 되었는데 반도체 메모리,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였고 운영체제와 가상 메모리의 개념이 확립된 시대가 바로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서덜랜드와 에반스, 최초의 애니메이션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 하프톤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컴퓨터에 의한 애니메이션이 이제 발전된 시대라고 우리가 요 시대, 3세대에 만들어진 시대라고 하죠. 최초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캐드캠 시스템이 이제 도입된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와이어 프레임 방법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이 발전된 시대다. 와이어 프레임이 이제 방법이 사용된 시대가 바로 제3시대 시대다. 그리고 CAD, 요즘에도 CAD-CAM 많이 하죠. 요 3시대에 CAD하고 CAM이 이제 좀 시스템이 이제 도입된 시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4시대, 4세대라고도 하고 4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컴퓨터 숫자로 LSI, 그래서 고밀도 대규모 집적 회로와 VLSI, 초고밀도 집적 회로를 사용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 자, 애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 그래픽에 관련된 시대.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 GUI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개발하고 했던 거는 애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저도 처음에 포토샵을 배우고 했던 것도 애플에서부터.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 제 나이가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윈도우 시스템이라는 그 개념도 애플에서부터. 그래서 저도 파란색 배경에 일반 그런 PC 통신 그 시대부터 저는 컴퓨터를 써봤는데, 그래서 애플 컴퓨터를 배우려고 광화문까지 가가지고 막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신세대가 있다라는 거를 처음 접하고서 되게 대단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러고 나서 1990년대에 일반 퍼스널 컴퓨터, 일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런 윈도우 시스템을 해서 애플 같은 거를 이렇게 똑같이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접하고, 이런 게 이제 지금은 되게 흔하게 다 쓰고 있지만 그때는 차별화된 컴퓨터, 애플만의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차이점? 그래픽만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 위주의 컴퓨터, 디자이너만의 컴퓨터, 약간 그런 개념으로 존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이 개발됐다. 1978년도에 개발됐고요. IBM사에서는 개인용 컴퓨터 PC, 퍼스널 컴퓨터가 1981년도에 개발됐습니다. OA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된 거죠. 그게 이제 4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5세대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GUI 인공지능 시대가 만들어진 시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거쳐서 현재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제5시대, 제5세대라고 불러요. 바이오 소자와 광 소자가 개발되었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등장한 시대예요. 그래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개인화돼서 정보의 활용도와 홈페이지 중요성이 되게 높아진 시대죠. 특히 GUI,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발전된 시대. 그전에는 GUI라는 개념은 텍스트 위주로 정보가 전달된 시대였었어요. 컴퓨터 환경이 사용자 중심의 환경으로 발전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도 되게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영상, 음성, 매체 이렇게 멀티미디어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스가 이제 도입되면서 영화, 광고, 디자인, 출판, 설계 이런 부분에서 되게 다양한 발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5세대였죠.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 이런 첨단적인 것들, 컴퓨터 그래픽스, 뭐 GUI 이런 것들 되게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그래픽 수준, 컴퓨터 그래픽의 수준이 되게
앞서 나간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수준이 얼마나 더 빠르고 높은지를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컴퓨터 속도도 인터넷 속도도 엄청 빠르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의 수준들도 엄청 높습니다. 수준 자체가.